오늘도 목요일 전통 장터 대장식에 참석해 주신 내일과 고객 여러분, 여러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낸 때에 앞서 잠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역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시켜드린 후 직거래 장터 현황을 보고 드리겠으며 로컬포트 지역 농산물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쌀로 만든 케이크 절단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내빈께서는 잠시 장터 관람을 하신 후에 11시 반부터 구내식당에 마련된 옥창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터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소소한 증정 행사도 11시 30분 이후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강원도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대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후에 농협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심양면 애쓰고 계신 강원 자치도 농산물 유통과 정영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이영구 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농협 가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 중앙회 이사로 강원 농협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봉 농협 김재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 관내 로컬포도 1호 농협으로서 목욕지거래장터의 주축을 맡고 있는 동춘천 농협 정종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통 먹거리 포도를 맡고 있는 춘천 동면 다산골 마을 반한 농협이신 강동 농협 윤은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김경록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NH농협지부 금융산업노동조합 박종관 강원지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경제지수 강원본부 김남진 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김영철 부원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영경제지원단의 목욕지거래장터를 총괄하시는 장성만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목욕장터에 대한 간략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농협 로컬포드 직거래장터는 1994년 시작하여 올해로 31년째의 개장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직거래장터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강원 자치도와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국립농가는 강원 지원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소비자 단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객 여러분들과 춘천 시민들께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농협 목욕지거래장터는 펜트 15개 동과 100여 개의 판매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춘천 원내 100여 농가의 로컬포트 생산 농가와 춘천, 홍천, 원주, 한천, 인제 도성 등 6개 시군의 강성농가, 다양한 참여 농협들이 다채롭고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동춘천 농협의 로컬포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 채소류와 과일 등 1차 농산물과 강원쌀, 강원인삼 농협의 수삼, 홍삼, 인삼 가공 제품, 그리고 목우천 제품과 화해류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본의 강소농가들의
다채로운 농가공도 만나보실 수 있고 잔치국수와 부침개 등이 주 메뉴인 전통 먹거리 코너에서 저렴한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0에서 1000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 이용해 주시는 목요일 직거래 장터는 오늘을 기점으로 11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는 상시 장터 20여 회와 강원 자치도, 충청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찾아가는 특별 장터도 23회 이상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연간 약 5억 원의 매출 실적 거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주 시기에 맞는 제철 농축산물 할인 판매 실시와 각종 기념일 등을 활용해서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 우리 농산물 나눔 행사 등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다각도로 펼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행복장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직거래 장터 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셀프 절단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쌀 케이크는 춘천 관내에서 생산된 쌀과 춘천 관내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순수 로컬 푸드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위한 신뢰와 사랑의 의미와 함께 올해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로 풍년 농사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자, 그럼 내빈들께서는 앞에 준비되어 있는 커팅 역할을 함께 손을 모아 잡아주시겠습니다. 커팅 하시기 전에 잠시 기념 촬영을 위한 포즈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잠시 멈춰주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다시 선창하면 내빈들께서는 셋 손에 맞춰서 쌀 케이크를 커팅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터 순환으로 이동하셔서 찬찬히 장터를 순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하시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강원 농협 농축산물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이상일 때는 상추도 주고요. 아삭이 오늘 어때요? 첫 처음인데 네. 괜찮아요? 네. 오늘 많이 파셨어요? 네. 맛있는 이거 먹고 가야지.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